쇼 일체서보 출발 플랜트 반갑습니다. 이곳은 원시의 자연과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서태평양의 섬 바로 사이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이판입니다. 출발 드림팀이 시즌2로 부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드림팀의 수많은 상대팀 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 또는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드림팀에서 에이스는 이곳 사이판에서 완전한 에이스로 거듭날 수 있는 사이판이 될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인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시청자들은 2인자라고 알고 있는 그분들은 1인자로 거듭날 수 있는 사이판이 될 것입니다. 사실 해설이 무슨 동기입니까? 해설도 겨울에는 입이 굳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 고마워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전지훈련에서는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주실 거 아니죠? 아닙니다. 와우, 다행이다. 아닙니다. 팀 구성은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팀 구성을 잘하면 정말로 사이판이 휴양의 사이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 사이판에 도착하고서 처음으로 바닷가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예, 네, 보십시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 팀을 결정하는데요. 네. 민호와 상추가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한 명씩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뽑히신 분들이 나와서 릴레이로 한 명씩을 본인의 편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시겠죠? 여기서 뽑히는 그 팀은 사이판에서 계속 가는 팀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에이스들은 뜹니다. 주먹 나오네. 딱 에이스들은 들려. 상추가 가위바위보 자주 해봐서 많이 늘었어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상추가 가위바위보 잘하죠.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농장한테 맞을 뻔했다. 가위바위보! 자, 민호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팀플레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팀플레이예요. 그러나 체력과 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선택해 주세요. 만능 스포츠맨 병만형과 함께. 네, 제대로 골랐다. 제가 방송 모니터를 다 했거든요. 예. 단신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 극복해내서 1등한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저 죄송한데 아버님 오셨나요? 김병만 씨 아버님이십니까? 아, 우리 아들이. 약간 다리가 아프다고. 예. 아버님, 아버님 할 수 있겠어요? 아, 난 지금도 날라다니고. 비행기 날라와. 비행기 안 타고 왔어. 아, 예,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예. 아버님 뽑으셨어요? 네, 아버님. 예, 알겠습니다. 자, 상추. 리키 뽑아도 돼. 리키 해. 근데 여기서 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왜 웃으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리키를 뽑으면 네. 정말 이기려고 뽑는 거밖에 안 돼요. 자, 뽑았어요. 1 2 3 리키. 아! 이유는 뭐예요? 사실요. 저 이렇게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 왜냐면 지난번에 이 고대에서 시합했을 때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0.6초 차이로 졌잖아요. 아, 그렇죠. 자, 아, 이러면은 기록이 나오는데 잘하면 자, 5단계 네. 35초. 자, 좋아요. 맞아요. 17초. 자, 슬라이드 40초 이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자, 41초 공격 기록이 깨집니다. 그러면 5초. 30 지금 현재 7초. 아, 기록 나오겠는데요. 자, 여기서 됐어. 43초. 기록이 깨집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했던 게 7종 세트로 만들어야 돼요. 5단계 이게 경기하는 거 저한테 좀 짧은 것 같아요. 7단계 할까요? 그때 기분이 너무 상해서 사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제가. 야,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키 봐봐. 널 뽑았어. 제일 싫다는 거 세 개 있어요. 지는 거, 동굴, 쌍추. 팀워크를 살리면서 리키와 또 이제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네. 사이판까지 와서 또 리키한테 또 져서 기분 나쁠 밖에는 한 네. 팀으로 가겠다. 아, 저 오늘 상인이 형은 절대 안 뽑을 거든요. 그래. 뽑힌 거야, 이렇게. 나는 뭐 이기는 거 좋으니까. 네. 잘 뽑았어. 아! 뽑지 말 거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김영만 씨하고 리키 나오세요.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요. 네. 아, 민호 씨가 이겼기 때문에 예, 예. 계속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아, 자, 김영만 씨가 먼저 선택권이 네. 네. 길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이상희 씨. 아, 진짜? 왜요? 아, 이상희 씨가 지략가로. 지략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그 팀워크이기 때문에 네.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로? 물. 어? 수영. 어? 해령대. 어. 아. 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섭외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뽑힌 거에 대해서? 말 많이 안 하려고요. 실력으로 저희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림은 최고다. 그림은 완전히 무슨.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이상희 씨부터 선택했어요. 네, 우리가 뭐 지금 이병진 씨하고 신훈이하고 태민이 나왔네요. 네. 누구 뽑겠어요? 이창명 씨라면. 태민이 뽑. 그렇죠. 네. 네, 태민이. 아, 그렇죠. 아, 역시 사람 생각 돌아왔구나. 누구로? 누구로 하겠습니다. 신호. 와우! 야. 감사합니다. 바로 골치 아니야? 이건 남았어요. 한 명 남았잖아요. 한 명 남았죠. 이 한 명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진 사람이 갖고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진 사람. 아, 그게 아닙니다. 곧 이어서 정말 베일에 감춰진 그러한 대단한 분이 지금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누구야 또? 베이로 씨는 아니죠. 한국에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김한국 씨 아니에요? 태민 씨. 네. 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한번 시켜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좋은 생각. 구라이드입니다. 가위바위보. 와. 와. 후. 누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병진이냐? 그분이냐? 저 그분이요. 저 그분이요. 오. 자 그러면. 일단은 상추 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그분을 선택했고 지금 태민 씨 기분 나쁘더라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습니다. 어떤 색깔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빨간색. 빨간색 아시겠습니까? 자 파란색. 저희 파란색 좋아요. 예, 파란색. 파란색. 자 파란색 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명을 짜주십시오. 우리가 잘한다, 우리 대단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뭐 없을까요? 대단한 팀. 팀명이 뭡니까? 저희 팀명 이름은 말 그대로 네. 대단한 팀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팀입니다. 어? 김영만 씨 어머니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네, 네 아버지 다리가 아프다고. 아유, 어머니. 아, 또 찾아보시다. 아유, 어머니. 네, 오늘 잘 부탁할게요.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어느 팀이죠? 저희가 딱 보시면요. 예. 뭐가 다릅니까? 선수 팀이요. 뭐, 아, 체격? 정답입니다. 예. 근데 저희는요. 사장클. 사장클? 사장클? 그거 뭡니까? 사장판 장신클럽입니다. 아, 유치해! 아, 유치해! 아, 좋아요. 괜찮아요. 아, 사이판 장신클럽.